일요일 한자 시간입니다. 네, 일요일 만에 읽는 재미있는 한자어 17번째 시간입니다. 글쎄요, 재미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재밌습니다만. 네, 오늘은 고운과 관련된 고운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자로서는 운동 경기 중에 구기 종목이 있습니다. 그 구자가 들어가는 한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막 그런 낱말들입니다만, 한자를 쓰지 않다 보니까 한자를 좀 아는 사람들도, 아, 그거 어떻게 쓰더라? 뭐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가볍게 이 시간 하면, 아, 그렇지, 맞아. 그런 글자 썼어. 뭐 이렇게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고운구자라는 것은 이렇게 씁니다. 고운구자. 구슬옥변입니다. 구슬옥자가 우리가 막 구슬이다. 보통, 둥글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다른 글자와 합쳐져서 글자의 변으로, 붓으로 쓰일 때는 이게 점이 날아가죠. 그래서 임금왕자가 됩니다. 그렇죠?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구할구자예요. 이것은 발음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옥구슬과 같은데, 이 구할구라는 것은 원래는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모양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가죽옷이라는 것은 좀 특징이 안으로 이렇게 좀 조인다는 것이죠. 가죽이라는 것이 안으로 좀 조이려는 그 성격이 있다. 그래서 안으로 이렇게 조인다는 것은 하나의 중심을 향해서 간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막 그렇게 해서 중심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둥글게 보인다. 그래서 구슬옥을 붙여서 고웅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실제 고웅이 옥구슬 같은 걸로 되진 않죠. 안에 이제 바람이 들어있죠. 일반적으로. 뭐 안에 뭔가 쇳덩어리나 돌이나 이 들어있으면 쓸 수가 없겠죠. 어쨌든 그래서 고웅이다. 자, 이 구자를 이 구자에다가 또 오른쪽에 칠복자를 쓰게 되면 구한다, 구한다, 구할구, 구원을 해준다.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이것은, 이 구자가 중심으로 모인다 했습니다. 밖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중심으로 모이려는 행동이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모아서 뭔가 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게 칠복자거든요. 그래서 구할구, 막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구자가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구기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는 것입니다. 쉽습니다. 축구예요. 축은 찬다는 뜻이에요. 발로 툭 찬다는 뜻이에요. 발로 공을 차는 경위가 축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찰축자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이 나아갈 취자, 취직한다, 취업한다, 진취적이다 할때 취자예요. 서울경자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발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은 툭 차야 밖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찰축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축자를 써서 쓰는 말은 뭐 축구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축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어요. 막 건의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했다. 그랬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면서 발로 툭 차버리듯이 하는 것을 일축한다 그래요. 그래서 뭐 완전히 무시하는 걸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뭐 아주 고대, 우리 민족의 고대부터 해오던 축국이라는 것도 있죠. 축국. 이 국이라는 것도 공을 뜻합니다. 공국자예요. 그래서 공을 차는 놀이다. 그러면 지금의 축구와 같으냐? 아마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어떤 그라운드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공놀이다. 공을 이렇게 차고 노는 놀이다. 축국이다. 있습니다. 공국자. 뭐 취조를 한다, 신문을 한다 할 때, 국문을 한다 할때이 국자를 또 같이 씁니다. 자, 근데 이것을 제가 이제 국인은 중국과 일본 한자 문화권에서 각각 그 이름을 어떻게 하느냐도 같이 이렇게 살펴보겠는데, 중국에는 발로 하는 공이다 해서 족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족구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거. 그것 말고 축구를 중국에서 족구라 한다. 일본 사람들도 한자로는 이렇게 쓰지만은 실제로는 사카라고 합니다. 사카. 영어에서 나온 사카라는 말을 거의 대부분 일반적으로 쓴다.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야구입니다. 야구는 드냐자예요. 들에서 하는 공놀이다. 예, 야구가 처음으로 이 동양권 들어왔을 때 보면 막 그라운드라는 게 제대로 없었겠죠. 그래서 벌판에서 했겠다. 이렇게 돼서 들에서 한 공놀이다 해서 야구다. 들이라는 것은 마을 리자에다가 나엿자를 붙여서 이제 들야자가 되겠죠. 원래 영어는 이제 베이스볼이에요. 그렇죠? 베이스볼. 베이스라는 게 뭐냐? 어떤 지인을 얘기합니다. 지인. 어떤 거점. 네. 그래서 야구라는 것은 홈베이스가 있고, 1루 베이스, 2루 베이스, 3루 베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베이스를 놓고 하는 공놀이다. 그러면 이 베이스라는 것은 막 루라고 볼수 있습니다. 루. 1루, 2루, 3루, 4루, 3루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사실은
루그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어쨌든 베이스라는 뜻은 진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야구에서는 이 들자를 쓰다 보니까 내야 외야, 안쪽 들, 바깥쪽 들, 막 이렇게 내야수 외야수 막 이렇게 되겠죠. 이런 글자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중국은 막 야구가 일본이나 우리보다는 상당히 좀 뒤떨어져 있죠. 그래서 봉구라고 씁니다. 봉이라는 몽둥이란 뜻이죠. 봉. 자, 나무 배트로 치는 것이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해서 봉구라고 한다. 일본은 물론 야구라고도 합니다. 야구, 우리하고 똑같이 씁니다. 야구 또는 베이스볼 이렇게 얘기들을 한다. 농구는 어떨까요? 농구는 이 농자가 대그릇 농입니다. 대그릇, 대나무 그릇이다. 대나무를 이렇게 얽어서 만든 바스켓 같은 것이다. 그래서 농구는 바스켓볼이라고 하죠. 이 바스켓을 대그릇 농으로 넣었다. 농은 막 용용자와 가져왔다. 예. 발음을 가져왔다 보면 되겠죠. 그리고 대나무로 만든다. 대중문이가 붙어서 대그릇 농이다. 이것은 다른 낱말의 용례는 우리가 조롱이다. 새조자를 넣어서 새를 키워서 가둬서 키우는 조롱. 조롱 속의 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듯이 조롱할 때도 쓰는 농이고 장롱할 때도 이 농자를 씁니다. 중국은 어떻게 썼느냐 보니까 이 남자를 써요. 이것도 바구니를 뜻한다. 바구니를 뜻하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남구라고 한다. 우리 식으로 읽으면 남구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한자로는 별로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고 영어를 그대로 옮겨서 음역을 해서 쓰는데 바스켓볼 이렇게 씁니다. 바스켓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바스켓도라고도 하고 또는 줄여 완전히 줄여서 바스케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이렇게 한자 말보다는 영어 말을 음역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 볼수 있습니다. 배구는 어떨까요? 배구는 발리볼이라고 합니다. 발리볼, 발리. 발리라는 게 우리가 축구에서 발리킥을 하듯이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이렇게 차는 것을 발리킥이라고 하듯이 이것도 배구라는 것도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되죠.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쳐낸다. 공을 이렇게 쳐낸다 해서 밀칠배가 들어간다. 예. 밀칠배라는 것은 손으로 밀치면 이 때문에 재방변이 들어가고 안일비다. 네, 이렇게 발음도 가지고 오고 또 반대로 하는 것이므로 오는 것을 밀친다. 이렇게 해서 밀칠배를 해서 배구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쓰는 낱말 중에는 뭐 배척을 한다. 뭐 이렇게도 씁니다. 이것은 중국에도 우리와 같은 한자로 씁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또 이렇게 농구나 축구도 축구사카 뭐 농구를 바스켓트 하듯이 배구도 이렇게 발레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쓴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배구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한자로 어떻게 쓸까는 별로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밀쳐낸다.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막 그게 주안점이 있습니다. 탁구는 뭐 물론 우리가 뭐 쉽게 알수 있습니다. 너플 탁자에서 이거 탁자를 얘기하죠. 탁자, 테이블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도 테이블 테니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영어로 이제 핑퐁이라고도 합니다. 핑퐁 이렇게 공을 치는 막 거기 소리에서 나왔다든지 볼수 있겠죠. 이 탁자는 뭐 물론 노플탁은 탁자 그래서 테이블 위에서 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제 여기 영어 핑퐁이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죠. 핑퐁이라고 이렇게 써요. 핑퐁 또는 핑퐁구 우리말로 읽으면 병병입니다. 이게 군사병이죠. 네, 군사병인데 앞에 병은 핑은 이것을 떼게 되고 뒤에 퐁은 여기에서 이것을 떼가지고 이렇게 해서 핑퐁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한자로는 병병인데 중국식 발음은 핑퐁이다 이렇게 되겠죠. 일본에서는 탁구 그대로 뭐 탁구라고도 합니다. 탁구라고도 하고 또 핑퐁이라고도 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한자 핑퐁이라는 것은 상당히 재밌는 글자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구. 정구는 일반적으로 테니스와 연식 정구가 있죠. 여기에서 정구라고 요즘은 정구라고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 연식 정구를 얘기합니다. 테니스는 이제 경식공으로 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것은 이제 뜰정자를 씁니다. 글쎄요. 처음에 정구라는 게 들어와서 이렇게 쳤을 때는 어떤 큰그 동네에 있는 또는 집 안에 있는 집 주위에 있는 어떤 뜰 같은 데서 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뜰정이다. 집음에다가 조정정자로 쓴 뜰정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막 소프트 테니스, 소프트볼 테니스, 막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정자는 우리가 얘기하는 정원이다. 이렇게 되겠죠. 중국에서는 보니까 그물망을 쳐는 망구다. 물론 대부분의 어떤
국위에 있어서는 그물이 들어갑니다만 특히 여기에 그물망자가 들어가서 망구다. 정구에 이렇게 가운데 그물이 있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정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식 정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연식 테니스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와 마찬가지다. 단순히 테니스라고 하면 연식 테니스 정구가 아닌 일반 테니스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피구라는 말도 있습니다. 피구. 피구는 피한다. 피구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공을 피해야 되죠. 받든지 그 맞고 공이 떨어지면 이제 아웃이 되겠죠. 그래서 피할 피자다. 이것은 임금벽자와 착받침이다. 임금벽이라는 것은 옆으로 이렇게 쭉 좌우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것을 뜻하는 글자인데 그러므로 피한다는 뜻이 되겠죠. 맞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닷지볼이라고. 우리 어릴 때는 닷지볼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한자말로는 피구다. 피는 피난한다. 이럴 때도 쓰는 낱말이 되겠죠. 중국은 보니까 우리가 좀잘 쓰지 않는 글자입니다. 타구. 타자도 비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을 피한다. 공을 비킨다. 그런 뜻으로 타구라고 한다. 일본은 역시 또 어떤 영어를 그대로 그냥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 도찌볼, 네, 또는 넷볼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골프는 어떻게 될까요? 예, 마지막입니다. 뭐 여러 가지 또 있겠습니다만, 골프는 지금은 중국은 고이브, 우리식으로 읽으면 고이브라는 한자를 쓰고, 일본도 그냥 골프, 고르프라고 해서 영어를 그냥 그대로 음역을 한 것을 쓰고, 우리도 영어를 음역한 골프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전에는 한자로 썼었어요. 아주 초창기가 되겠죠. 옛날에는 공구라고 했다. 공. 무슨 구다. 골프공도 구지 않습니까? 그리고 혈구라고 했다. 역시 골프라는 것은 경기의 특성이 어떤 골프컵, 홀컵에 공이 들어가야 이렇게 게임이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 구멍이 되는 홀컵을 나타내는 공구에서 이렇게 구멍공자를 썼습니다. 구멍공자. 공자님 할 때. 그리고 혈구라고 할 때는 이렇게 구멍 혈자를 썼다. 구멍 혈 해서 결국 구멍에 공을 넣는 것이다. 요즘은 쓰지 않지만은 저도 이 골프는 어떻게 한자로 쓸까 해서 예전에 한번 이렇게 좀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잘 나오지 않습니다. 막 그냥 누구하고 골프 갔을 때 또는 얘기할 때 이렇게 문제를 내면 좀 너무 재미없는 문제가 될까요? 어쨌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있겠지만은 핸드볼은 예전에는 송구라고 했죠. 송구. 공을 보낸다. 핸드볼, 송구. 예. 요즘 막 거의 다 핸드볼로 쓴다. 또 족구. 우리나라에서 만든 족구. 중국은 축구를 족구로 하지만 이거는 순수한 족구는 우리나라,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또 물에서 하는 배구는 수구라고 하죠.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한자를 완전히 배제한 지금 시대에 살다 보니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상식적인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니 아,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것도 몇개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